좋네. 차 좋다니까. 어제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가성비 자동차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 SM5 플래티넘 S 2 차량입니다.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도 같이 받은 차량이기에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부터 보시죠. 자, 트렁크 내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그 전에 차주분께서 굉장히 아끼셨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트렁크 사제 보호 이렇게 발판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고, 자, 안에 SM 삼각자도 그대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거칠거칠하거나 뭐 안 좋은 흔적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신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뒤쪽 앞쪽에 전혀 사고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 밑에 스페어 타이어도 그대로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체 보시면은 도시 위주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도어 트림 보시면은 플라스틱이나 가죽에 저 흔적 남아있지 않죠. 거칠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보시면은 가죽 상태 정말로 깨끗하고 천장에도 뭐 이염 같은 거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도 보시면은 뭐 애기들이 탄 흔적이나 발길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지금 뭐 쿠션도 찢어진 흔적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레스트 안도 지금 여기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앞좌석 먼저 보여드릴 텐데 도어 트림 먼저 보시죠. 지금 도어 트림 보시면 긁히거나 찢어진 흔적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내부 상태 보시면은 내부 상태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한 흔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디 찢어진 데나 어디 문제 있는 부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지금 전동 시트도 구비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필요하신 건 전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탑승해서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보고 센터 패시 하나 안쪽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자, 지금 현재 계기판에 전혀 문제 없이 시동 아주 잘 걸린 상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보시죠.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가죽 상태 지금 굉장히 양호하고 지금 어디 찢어지거나 문제 있는 부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을 탑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비게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대한 걱정 전혀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CD도 가능하고 공조 장치도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어 핸들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가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 차주분께서 뭐 부착하거나 뭐 긁은 흔적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룸과 성능 주행 테스트 하면서 이 차량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부터 보시죠. 자, 차량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룸 보시면은 지금 요 엔진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헤드에도 전혀 누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각수도 딱 양에 맞게 알맞게 잘 차져 있습니다. 이제 성능 주행 테스트 하면서 엔진 미션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엔진 미션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밟으면은 RPM 부드럽게 올라가고 미션 체결도 전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동 테스트 브레이크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켜보겠습니다. 깜빡이 우측 깜빡이 사용 잘 되고 있고요. 우측 조향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조향. 지금 핸들도 우측 조향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핸들에서도 어떠한 소리도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좌측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동 테스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정말 잘 듣고 있고요. 자, 이 차량 500만원 이하의 굉장히 준수하면서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신데 출퇴근할 때 차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아기들 등하교 하실 때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감가가 될 만큼 된 차량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고, 그 다음에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연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타시다가 다시 파셔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을 더 찾고 싶으시면 우측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